요즘 대게를 하도 먹어서 질렸습니다. 허세가 심하네요. 대게 가격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싸서 홍게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. 속초 붉은 대게 내부는 널찍한 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홍게뿐만 아니라 대게도 판매하네요. 살짝 고민하다가 홍게로 주문했습니다. 기본 반찬들은 나쁘지 않습니다. 특히 설탕이 살짝 발라진 고구마 반찬은 입맛을 도두지 말입니다. 가오리 조림도 양념이 잘 되어 있어 괜찮네요. 뚝배기에 제공되는 홍게탕도 추운 겨울 몸을 살살 녹여주네요. 된장 베이스인가 싶네요. 시원하면서 뭔가 묵직한 맛이 나지 말입니다. 가게에서 직접 만든 대게 튀김도 기본으로 내어주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한 입 베어 먹어보니 튀김 안에는 게의 속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좋네요. 오늘 메인 붉은 대게찜 5마리 나왔습니다. 대게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.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요. 여기에서 파는 대게도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. 홍게 다리 부분은 먹기 좋게 손질되어 있습니다. 뒷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홍게 다리살이 쑥 올라와서 먹기 좋습니다. 별다른 기구가 필요 없네요. 홍게의 식감과 맛도 괜찮습니다. 대게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크기가 작은 것 빼고 눈 감고 먹으라고 하면 대게라고 해도 믿을 듯 합니다. 몸통도 제법 먹을 것 살이 있습니다. 홍게의 몸통살은 단맛이 나지 말입니다. 껍데기에 붙어있는 삶아진 내장 부위도 한 숟가락 해보니 대게스럽지 말입니다. 홍게 다리와 몸통마저 다 먹고 나면 다음은 뭔지 알죠인? 네, 맞습니다. 홍게 라면은 꼭 먹어줘야죠인. 대게 라면, 꽃게 라면, 거기에 홍게 라면은 항상 먹음직스럽지 말입니다. 역시 국물이 시원하네요. 홍게 라면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. 항상 놀지 말입니다요. 마지막은 홍게 등껍딱지의 볶음맛. 게에다가 볶기까지 했는데 맛없으면 안 되지 말입니다. 역시 맛있습니다. 항상 행복, 또 행복하세요.